왜? 내 머리에 뱀! 어? 머리에 막 깨물어. 어머, 근데 목소리. 어? 근데 콩콩 우는 게 더 웃기지 않아? 어, 너무 싫어. 콩콩 우는 게 더 웃기지 않아? 어, 너무 싫어. 콩콩이 어떡해. 내 목소리가. 어머! 깨물어. 뱀! 어머, 어렵다. 어머, 내 머리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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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막 계속 막 눌렀어. 알아봐. 어떡해. 아이 가만히 있어. 어디 들어왔는데 이거? 아니 머리... 저기 잠깐만 있어봐. 어. 잠깐만 있어라고 아버지 내려서 도망가면 웃기겠다. 예! 예! 괜히 자꾸 나오지 말라고. 왜 어디 차로 갑자기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요. 와, 원래 들어있었던 거네요. 가만히 있어봐. 그냥 잠깐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 그냥. 내려 내려. 살살 내려. 뱀이래. 진짜... 뱀이 어떻게 차 있어? 아버지가 조그만 새끼 뱀 같다. 아버지 침착하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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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기 카메라 어디 갔지? 저기 카메라 어디 갔지? 아 근데 머리까지 올 때까지 몰랐나 보다. 어 그걸 어떻게 모르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오고. 아 그만. 뒤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너무 싫어. 인터넷 아버님이 되게 어. 인터넷 아버님이 뒤. 어? 인터넷 아버님이 뒤. 어? 아니 어떻게 뱀이 들어와 있냐?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 너무 징그러 너무 징그러. 너무 징그러. 야 집 대박 날려나 보다. 야생. 어 웬일이야. 타고가 되게 얇아가지고 어떻게 타고 들어왔나? 어디? 머리를 꼭 찔렀다는 게. 저게 유혈목이라는 독사예요. 독사예요. 예. 2.2m까지 그거는 50cm에서 아니 독사가 근데 들어갔다고요? 요거 이게 바로 꽃뱀이에요. 꽃뱀. 핫. 알아. 와. 네, 꽃무늬처럼 돼 있잖아요. 꽃뱀. 네. 우리 제보자분께 그 당시 상황을 전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야 소름 계속 돋아. 속초를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뱀 들었어. 그래서 뒤를 쳐다봤는데 뱀이 엄마랑 이렇게 눈을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놀라면서 뱀을 손으로 이렇게 쳤는데 뱀이 트렁크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우와 저기 있다! 우와 진짜 크다! 꼬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이제 뱀이 아빠 손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뱀을 고속도로에다 던지니까 뱀이 아빠를 물려고 하더라고요. 아빠 진짜 안돼 하지마 하지마. 그런 상황에서 셀카봉으로 머리를 뱀 머리를 이렇게 잡고 고속도로 아래쪽에 풀숲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풀어줬어요. 아버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 밖으로 도로에다 놓으면 죽으니까 아니 근데 차에 웬 뱀이 들어와 있어. 그래 이거 궁금하다. 어쩌다가 저희가 내린천 휴게소에서 한 낮잠을 잤는데 엄마는 그 차문을 이제 활짝 열고선 산책을 하고선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거기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 근데 원래 아빠가 좀 동물을 좋아하고 유혈무기라고 하는 뱀의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혈무기인가 그래? 유혈무기도 어, 잘 아시는구나. 집에 와서 유혈무기를 쳤는데 그게 독사더라고요. 독성이 강하대.
처음에는 저도 놀랐는데 아빠가 친척께서 좀 다행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아니 너 여기를 왜 들어왔나? 아 나가 인마. 맞죠? 아니.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잠들 때까지 뱀 얘기하고 그 주 내내 또 뱀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뱀이 뱀이 없잖아. 하긴 계속 내 뱀이 나를 핥았다는 거 아니야? 뱀이 옆에 썽 갑자기. 그냥 에덴 동산은 뱀이 하나님이 저주 내려갖고 거짓말 시켜서 너는 평생도록 배로 땅을 기어 다니라고. 저거 한 10년짜리다, 10년짜리. 저건 10년 가야죠, 안주거리. 그러면 에덴 동산까지 갔어요. 제네시스 나왔어요, 지금. 아니, 인생 에피소드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 저희 가족들이 많이 해서 영상으로 제보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추억이 만들어지려고 별일 진짜 저런 거는 사실은 한번 겪을 수도 없어.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혼자 운전하시다가. 나 그럼 거의 사고야, 사고. 울면은.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다들 정신차려 있는 거예요. 저는 기절했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보고 엄청 할 기절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랬을까. 걔도 종아리 같은 데라도 물었어 봐, 들어와서. 아니, 근데 운전 중에 그게 확 물리면 갑자기. 그럼 진짜 큰 사고. 걔도 차 타고 하니까 멀미 있어요. 멀미 있나? 밴도 멀미 있나? 머리 냄새.